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1절에서 13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 본문은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에서 눈여겨볼 것은 성전 건축 현장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건축 자재들은 이미 채석장에서 다듬어져 왔기 때문에 건축 현장에서는 단지 조립하고 맞추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보다 더 효율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한 사모함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건축에 임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마치고 외부 공사에 들어갈 때는 백향목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은 힘과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성전이 무엇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했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사모함을 가진 자들에 의해 경건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진지함이라는 건축 자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